사인인부터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DB 손해보험팀이고요. 네, 시연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그인부터 할 건데요. 서비스에 가입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유저스 테이블에 보면은 호선98이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데 비밀번호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현한 해싱을 이용한 암호화 때문에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호선98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죠? 1234? 1234 저희 패스워드 가려진 다음에 이거까지 구현을 했고요. 1234 입력했을 때 성공하였습니다. 로그인 성공하는 걸볼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번엔 틀린 로그인 정보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아웃을 해서 로그아웃을 다시 하고요. 이번에는 호선98이라는 아이디로 1235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incorrect ID or password라는 메시지를 띄워서 로그인이 안 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원가입, 사인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회원가입 시 아이디 중복 확인, 그리고 UI에서 중복 확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호선98이라는 아이디가 이미 있기 때문에 호선98을 입력하고 중복 확인했을 때 실시간으로 중복된 아이디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DB에 존재하지 않는 임승원이라는 회원가입을 해볼 건데요. 아이디는 승원17로 입력하고, 아, 저 아까 바로 가입했네요. 이거는 재찬이라고 하겠습니다. 재찬17로 가입을 하고요. 비밀번호는, 바로 입력을 해주고, 이름은 이재찬. 타입은 학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원 가입을 성공한 걸볼수 있고, 유저스 테이블에도 방금 가입한 재찬17이 올라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에 값이 입력하지 않았을 때, 폼을 완성하지 않았을 때 회원 가입이 안 되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곽재혁 학생으로 재혁17로 해보겠습니다. 중복 확인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정보들이 입력하지 않은 채로 사인업을 눌렀을 때 각각의 창에서 에러 메시지 에러 빨간색으로 에러를 띄우면서 회원 가입이 되지 않는 것을 사인업 버튼을 눌러도 회원 가입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정규식 표현을 통해서 아이디의 길이가 영문 숫자를 포함하여 최대 20자를 벗어나거나 특수 문자일 경우 안 되도록 하였는데요. 먼저 20자를 벗어났을 때 아이디 20자를 벗어나게 되면은 중복 확인은 통과했지만 20자 이하의 글자 입력하면 에러가 띄워지면서 회원 가입이 안 되도록 하였고요. 이번엔 특수문자를 넣었을 때도 이번에 똑같이 경고를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원 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한 뒤의 기능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예시로 승원17이라는 걸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저희가 구현한 기능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친구 목록인데요. 친구 목록에서 제가 접속한 정보, 임승원님에 대한 정보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에 저에 대한 정보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친구별로 친구의 이름, 상태 메시지, 회원 유형, 위치 등 역시 지금은 친구가 없어가지고 보여지지 않지만 친구 추가를 한번 하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기능은 이따 다시 설명을 할게요. 홍호선이라는 친구도 추가를 하였고 재탄이라는 친구도 추가한 다음에 다시 프렌드 리스트를 확인했을 때
둘 친구 다 지금은 회원가입은 했지만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프렌드에 나오지만 어쨌거나 친구의 이름, 타입, 상태 메시지는 아직 널이고요. 그래서 친구의 상태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접속 중인 친구와 미접속 중인 친구의 목록이 구분되어 나타나긴 했는데요. 접속 중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스크린 모드를 하나 열어가지고 스크린 모드를 열어서 송호선 학생을 로그인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들어갈게요. 네, 여기서 호선 98과 1234로 로그인을 하고, 네, 그러면 송호선 학생이 들어오면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방금 들어온 송호선 학생은 온라인, 아직 들어오지 않은 이재찬 학생의 경우는 오프라인 밴드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렌드 리스트에서도 온라인 프렌드와 오프라인 프렌드를 구분하였고요. 다음은 친구 검색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이후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호선98이라는 아이디에서 일부인 호선 입력했을 때도 이렇게 송호선 학생의 아이디가 나오도록 하였고요. 비슷한 원리로 98 입력했을 때도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검색된 회원이 아까 제가 친구 추가했었기 때문에 프렌드 탭에서 버튼이 리무브, 친구 삭제 버튼이 나오게 하였고요. 실제로 리무브를 하였을 때 리무브를 하기 전에는 프렌드 데이터베이스에 임승원님과 송호선님, 승원 17과 호선 98이 팔로워와 팔로이 투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리무브 버튼을 누르고 이 메시지를 확인한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확인해봤을 때 승원 17과 호선 98의 팔로워 관계가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림브 프렌드가 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친구 검색 부분에서 이번에는 아이디의 일부인 게 아니라 이름의 일부를 받아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혁이 없나? 제혁이가 없고 준영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노준영 학생, 그리고 홍정욱 학생 등등. 노준영 학생은 DB 수업 듣지 않는 저의 친구 이름이고요. 네, 아무튼 아이디뿐만이 아니라 이름의 스트링으로도 SQL 문의 like 문을 사용해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된 회원의 아이디와 상태 메시지도 역시 아래 하단에 출력되게 했는데요. 이제 스테이터스 메시지가 저희가 따로 지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한번 직접 조작을 하고 이렇게 쿼리를 조작을 한 다음에 새로 고침했을 때 방금 조작한 홍정 학생의 상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색한 회원이 친구가 아닌 경우인데요. 지금 임승원님과 홍정욱 학생의 친구 관계가 지금 맺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프렌드 탭에 애드 버튼이 있습니다. 애드 프렌드 버튼을 눌렀을 때 친구 추가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프렌드 데이터베이스에 승원과 홍가 1414 데이터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 검색 설명은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부터는 내정보 편집, 폴프 편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방법 A와 B 중에 방법 A를 사용해서 구현했고요. 방법 A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CSV 파일 업로드, 그리고 그 업로드된 것을 바탕으로 플레이스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에 있습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CSV 파일을 하나 가져올 텐데요. test.csv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test.cv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저희가 CSV 파일에 요구하는 6가지의 정보가 쉼표를 통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test.csv를 열고 업데이트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CSV 파일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출력이 되겠습니다. CSV 파일에 적힌 내용대로 비교를 해봤을 때 내용들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프로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프로필 탭에서도 회원 탈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 탈퇴를 하면은 사용자 정보, 그리고 사용자가 연결되어 있는 채팅 메시지 기록, 친구 목록에서 정보가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리무브 할때 캐스케이드로 사라지게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잠깐만 채팅 메시지 하나 추가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임승원님을 회원 탈퇴를 시킬 건데, 그렇게 되면은 채팅룸에 있는 승원일칠과 재찬일칠이 사라질 예정이고, 프렌즈에 있는 승원일칠도 모두 사라질 예정이고, 메시지에 있는 이 승원일칠이 보낸 메시지도 사라지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회원 탈퇴를 했을 때 DB 갱신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은 당연히 승원일칠 임승원이 사라지고, 텐룸에서도 승원일칠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 브랜드에서도 승원일칠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 메시지에서도 승원일칠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상태 메시지 변경을 보여드릴 텐데요. 상태 메시지 변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로그인을 하고, 이건 다른 학생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송호선 학생의 상태 메시지는 없는 상태인데요. 상태 메시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최대 20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저스 스테이터스의 속성을 최대 20 길이로 했었고요. 상태 메시지 네, 컨스트레인도 집어넣었습니다. 저희가 변경 확인을 눌렀을 때 데이터가 실제로 소고상생 상태 메시지가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20자 있는 스트링을 보냈을 때 변경이 안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엔 로그아웃 기능을 보여드릴 텐데요. 로그아웃을 눌렀을 때 송호선, 지금 송호선 학생의 경우는 로그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저 커넥티드가 1이지만 로그아웃을 누르게 된다면은 홈페이지에서 로그아웃이 되면서 송호선 학생의 유저 커넥티드가 0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구현한 채팅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채팅 목록 구현을 보여드릴 텐데요. 채팅을 주고받은 사용자의 목록이 마지막 채팅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의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송호선 학생으로 들어온 상태고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 온라인 상태인 노준영, 임승원, 홍정욱에게 순서대로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먼저 노준영 학생에게 노준영 안녕을 보내보고요. 들어가서 임승원 학생에게 임승원 안녕을, 홍정욱 학생에게 안녕을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첼리스트에서 확인을 했을 때 노준영한테 먼저 보내고 임승원, 홍정욱 순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 반대 순서대로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만약에 노준영한테 다시 보냈을 때 노준영이 가장 위에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채팅을 주고받았던 사용자 중에서 현재 접속 중, 그리고 접속 중이 아닌 사용자를 UI를 통해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오프라인 친구인 이재찬과 김민수한테도 채팅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냈을 때 아까 온라인이었던 친구들이 세 명의 친구는 온라인 챗 리스트에, 오프라인인 친구 두 명은 오프라인 챗 리스트에 나오는 것을 사용자를 UI를 통해서 저희가 구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주변 장소들을 확인할 수 있는 플레이스 리스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또한 저희가 방법 A와 B 중에 방법 A를 선택하여서 구현했습니다. 방법 A를 해서 구현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사용자들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 층수, SSID에 해당하는 주변 목록이 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에는 7명의 사람들이 있고요. 7명의 사람들은 각각 도서관, 공학관 등 여러 가지 장소에 위치해 있고, 한 공학관 내에서도 4층, 5층, 한 도서관 내에서도 3층, 6층, 그리고 같은 층 안에서도 D405와 D403 등 다양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속한 유저들의 위치 정보를 디스팅트로 출력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이어서 항목 목록의 주변을 선택했을 때 해당 주변에 위치한 사람들이 접속과 미접속 상태로 보여지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D405에 접속해 있는 첫 번째 컬럼과 세 번째 컬럼, 노준영 학생과 송호선 학생을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예시를 더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장소들을 조금 변경을 할게요. D405에 있는 학생을 조금 늘리겠습니다. 홍정 학생의 커넥티드를 영어로 만들어 줄게요. 오지비 업데이트하고 이러고 침했을 때 공학관 405호에 확인했을 때 DB에 있는 대로 첫 번째 컬럼인 노준영 학생은 405호에 있지만 유저 커넥티드가 1이기 때문에 접속 중인 사용자라고 떴고요. 홍정 학생의 경우에는 405호에 위치해 있지만 커넥티드가 0이기 때문에 미접속 중인 사용자로 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저희가 보여드릴 곳은 플레이스 리스트에서 보여드릴 것들은 다 보여드렸고요. 방금은 405호만 보여드렸는데 접속하는 곳들마다 이름들이 바뀌게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튼 누를 때마다 다 이름을 전달해가지고 이름을 다르게 출력을 했고요. 위치 추가하기 기능을 보여드릴 텐데요. CSV 파일을 새로 등록을 해서 네, 테스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에 지금 적혀있는 것은 위도 38, 경도 128의 도서관인데요. 이 CSV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현재 로그인 중인 송호선 님의 위치 정보 6개가 변화가 됩니다. 지금 접속해 있는 송호선 학생의 경우에는 공학관 37도 127도 공학관에 위치하여 있는데요. 이 학생의 위치 정보를 테스트에 적혀 있는 38 128의 도서관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트를 업로드하고 업데이트를 했을 때 DB에 적혀 있는 송호선 학생의 위치 정보가 변화가 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8에 128 도서관으로 변화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역시 프로필에서도 38에 128 도서관으로 현재 접속 중인 사용자의 위치를 저희가 원하는 곳으로 CSV에서 지정한 곳으로 변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플레이스 리스트에서 보여드린 것들은 다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채팅 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채팅 리스트에서 네, 채 리스트로 넘어가기 전에 내 근처 반경 500m에 있는 사람들을 유저들을 추적시키는 기능을 구현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이것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 근처 500m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접속한 유저 송호선의 경우에는 위도 38, 경도 128의 도서관에 위치해 있는데요.
37, 127과는 당연히 500m보다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이 500m 이내로 잡혀 있는 도서관에 위치해 있는 38, 128의 임승원 그리고 조교님의 계정에 테스트 1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호선 학생과 임승원의 경우에는 친구기 이미 친구인 상태이기 때문에 리무브 버튼이 뜨지만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송호선 학생과 승원 17은 돼 있지만 테스트 01은 친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친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Add Friend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플레이스 리스트에 대한 친구 추가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DB에 호선 98과 테스트 1이 친구 관계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상 플레이스 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채팅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팅을 구현하기 위해서 양쪽에 화면을 띄워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민수 학생 비밀번호가 뭐죠?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송호선 학생과 김민수 학생의 채팅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그냥 채팅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보냈을 때 실시간으로 나오고 여기서 또 답장을 보냈을 때도 실시간으로 답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 랑데부를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공간 랑데부는 같은 공간에 위치한 사용자, 500m 이내의 사용자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송호선 학생과 김민수 학생의 위치를 확인을 해보면은 송호선 학생의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38에 128, 김민수 학생의 경우에는 37에 127이기 때문에 공간 랑데부 상으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에 송호선 학생이 메시지를 보냈을 때 시나요를 보냈을 때 랑데부 설정을 하면은 송호선 학생은 자기가 보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얘는 공간 랑데부에 시간 랑데부가 같이 적용돼 가지고 3분 있다 삭제된다는 멘트가 나오고요. 김민수 학생 입장에서는 현재 위도 1 차이, 경도 1 차이, 즉 500m보다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간밖에 메시지라는 말을 보게 되고 실제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서로 카톡의 1 기능인 확인 기능을 보여드릴 텐데요. 송호선 학생이 메시지를 보냈을 때그 당장에는 읽지 않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민수 학생이 지금 화면을 보고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읽음으로 표시가 되고 송호선 학생의 채팅방에서도 새로 고침했을 때 읽음이라고 표시가 되는 것을 UI 읽음 멘트와 읽지 않은 멘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채팅 메시지가 DB에 기록되는 모습 역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입력한 채팅들이 모두 메시지라는 테이블에 기록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메시지 내용 암호화를 위해서 해시를 이용한 암호화를 적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치면은 실시간으로 바로 16개에서 17개로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샌더와 리시버가 호선 17과 호선 98과 KMS 1717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아웃 후에도 주고받은 채팅 메시지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송호선 학생이 사인아웃을 하고 다시 사인인을 했을 때 김민수 학생과의 채팅 기록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 랑데부를 보여드릴 텐데요. 3분, 30분, 60분 아니면 저희가 지정하는 시간만큼의 시간 랑데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랑데부 전송으로 1분을 지정하고 랑데부를 보내면은 메시지와 함께 현재 보낸 시간이 3시 37분 21초인데
38분 21초 삭제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시간 랑데뷰 전송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랑데뷰를 보낼 때 공간 랑데뷰가 같이 적용되어서 김인수 학생 입장에서는 공간 밖의 메시지라는 멘트를 받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1분 뒤인 3시 38분 21초에 삭제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시간 랑데뷰 구현 시연을 마치고 전체적으로 채팅 구현을 보여드리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1초가 안된것 같아요. 네. 아까 보냈던 3분으로 설정했었던 시간 랑데뷰 메시지가 먼저 삭제된 메시지라고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어서 38분 21초가 넘으면서 방금 보냈던 시간 랑데뷰 메시지도 삭제된 메시지라고 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랑데뷰를 보낼 때, 아까 시점에서는 송호선 학생과 김민수 학생이 다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공간 랑데뷰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김민수 학생의 플레이스를 변경하여서 공간 랑데뷰 상으로 같은 곳에 위치하게 한 다음에 공간 랑데뷰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먼저 이 테스트 파일을 37에 127 공학관에 3층에 302호 D302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송호선 학생의 위치 공간 랑데뷰를 바꿔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치 추가하기를 눌러서 방금 변경한 테스트를 적용을 하면은 지금 먼저 적용하기 전에 송호선 학생의 위치는 38에 128 도서관인데 업데이트를 했을 때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보면은 37에 127 공학관의 D302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민수 학생의 위치는 지금 공학관의 502호인데요. 302호와 502호인 다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위도와 경도로 계산된 공간 랑데뷰 거리가 500m 이내이기 때문에 공간 랑데뷰 메시지임에도 확인할 수가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송호선 학생의 메시지를 보낼 때 보이시나요를 랑데뷰 전송을 통해서 보내면은 김민수 학생의 채팅방에서는 아까와는 다르게 공간 밖에서 보낸 메시지입니다라는 멘트가 아니라 실제로 공간 랑데뷰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는 메시지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채팅방에서도 친구 추가, 현재 친구인 상태면은 친구 삭제, 친구가 아닌 상태면은 친구 추가 기능을 구현하였는데요. 현재 김민수 학생과 송호수 학생이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리무브를 눌렀을 때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프렌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호선과 여기 김민수 학생의 친구 관계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조가 열과 성을 들여서 추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구현한 추가 사항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사용자의 비밀번호, 채팅 메시지 두 가지의 항목이 암호화 되어서 DB에 저장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유저의 패스워드 같은 경우도 인코딩이 되어서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메시지 내용 역시 암호화를 해서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해싱을 이용한 방법으로 구현을 하였고요. 랑데뷰 그 다음으로는 랑데뷰 메시지를 전송할 때
사용자가 직접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3분, 30분, 60분 이런 게 아니라 지정 시간만큼 예를 들어서 2분을 설정을 하고 랑데뷔 메시지를 보낼 때 현재 시간 46분 그리고 48분의 메시지 삭제된다는 멘트와 함께 실제로 2분 뒤에도 이 2분 뒤에 랑데뷔 시간 랑데뷔 메시지가 삭제되는 것을 이따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구현으로는 JWT 토큰을 이용한 로그인 구현 그리고 HTTP 온라인 쿠키에 JWT 토큰을 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코드에서 보여드리고 코드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JWT를 저희가 Verify Middleware라는 미들웨어를 통해서 구현을 했고요. 쿠키를 받아가면서 Verify Middleware에서 현재 접속한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토큰화해서 저희가 미들웨어를 통해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인인을 할때 사인인에 성공을 하였다면은 JWT에 쿠키에 HTTP only 쿠키에 JWT 토큰을 저장을 하여서 실제로 저희가 한 페이지 홈페이지 내에서 이동을 할때 유저가 추가적으로 유저 정보를 기록을 해서 추가적으로 로그인을 하거나 아이디를 치거나 그럴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네, 방금 보낸 메시지 48분 17초에 삭제되는 것을 모습을 보여드리고 저희 구현 시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 코멘트를 방송했어요? 이거 삭제되는 거 보여드리고 저희 공간 랑데뷰에서 저희가 조금 덜 보여드린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얘는 사라지는 게 됐고요. 그래서 3분, 30분, 60분이 아니라 2분으로도 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공간 랑데 메시지를 이번에는 처음에는 상대방이 원래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처음에는 안 보였다가 그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 정보를 수정하고 나서 송호선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다시 공간 랑데뷔 메시지가 보여지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메시지를 통해서 넉넉하게 5분을 주고 김민수에게 전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현재 김민수 학생의 경우에는 가깝기 때문에 지금 송호선 학생과의 건물 같은 공학원 다른 호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간 랑드 메시지가 보이지만 김민수 학생의 위치를 이번에는 얘를 통해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CSV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수정을 할 거고요. 다시 김민수 학생을 38에 128 도서관으로 보내보겠습니다. 500m보다 거리가 먼 곳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CSV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김민수 학생을 멀리 보내본 다음에 방금 CSV에 적혀 있는 내용인 도서관 D302 잘못 입력한 도서관 D302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첸리스트 아까는 공간 랑데뷰가 적용이 되어서 메시지가 보였었지만 지금 다시 멀어졌기 때문에 공간 밖의 메시지라고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1, 2, 3보다 하나 앞인 메시지가 송호선님은 보이는데 김민수님은 안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민수 학생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가지고 다시 공간 랑데뷰가 보이는 메시지가 보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김민수 학생을 37에 127 공학원으로 보내고요. 이번에는 101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걸로 할게요. 네, 했을 때 공학원 D101 그리고 플레이스 리스트에도 공학원 D101 층은 잘못 넣었네요. 그러고 다시 봤을 때 아까 안 보였던 메시지 랑드 메시지가 지금은 다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간 랑데부에 대한 추가 설명을 또 마쳤고요. 최종적 저희 발표 이제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